오른쪽 피피 프로티시모. 어디에 비비는 거야? 비비고 왕교가 같아. 와. 아 오른쪽 너무. 오늘의 컨텐츠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요, 진짜 병신 같은 게 많고요. 그리고 그 단어들이 막 하나도 뭐 삐처리되어 있는 거 없고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거 없어요. 오늘 저희가 할 거는 그 히토미 명대사 월드컵이라는 게 있어요. 이제 우리가 히토미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하나 고르는 건데, 아 그거 엄살은 키키키 하는데 이게 진짜 보시면은 엄살이 아닐 거예요. 여러분 제가 지금 64강 딱 틀었거든요. 진짜 개병신 같아요 진짜. 자 이런 거고요 여러분. 도대체 이런 두꺼운 땡땡이랑 듬직한 모습에 모습한 굉장한 땡땡을 무슨 수로. 제 생각에는 아니, 유튜브 쓰려면 검열판으로 하셔야 됩니다. 검열판으로 합시다 그러면. 아니 근데 오른쪽에 응료배는 씨발 뭔데. 그냥 검열판으로 하는 게 맞겠다. 자 그러면은 히토미 명대사 월드컵 64강 첫 번째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후 약점 발견. 유두가 약하다고 나무위키에 박제해놔야지. 나무위키 0828 뭐 유두가 약함. 아니 도련님 야스 중에 친구랑 로라로 간다는 씹새끼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어요? 히토미 대사라고 하면 약간 아까처럼 막 응료배 이런 것처럼 웃긴 뭐라던가 세상 천지 분단 섹스인 줄 알았는데 약간 저런 말투는 좀 친구들 중에 흔하지 않나? 아 좀 흔한 말인 것 같다. 아 근데 난 하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. 하기 전에 뭔가 분위기 때문에 랭겜을 돌렸는데 랭겜 큐가 안 잡혔다가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랭겜 큐가 잡힌 거지. 그럼 가야지. 승급전인데 가야지. 야! 승급전이면 가야 되기는 해.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. 응? 아 근데 왼쪽은 너무 씁쓸한데. 아 근데 왼쪽은 명대사라고 하기에는 갑자기 일단 좀 꼬무룩할 것 같아. 정자는 억단위로 남는데 돈은 이렌조차 안 나와. 세상이란 게 참 야박스럽네. 여기. 아 오른쪽이 너무 명대사야. 저게 원본이지 않아? 저기서 시작된 거 아니야 그냥? 아예 그 모든 은기세 바이러리 맞아.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은기 다 시작해서 사람 소리 어떻게 은기지 않니? 맞아. 그런 거 같긴 해. 아빠랑 엄마가 야스하는 건 당연하잖아. 나도 반쯤은 엄마니까. 와 미쳤다. 흥 안쪽 피피 프로티시모. 그거 뭐였지? 그 시작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. 아 그 뭐더라? 아 그 있는데 요. 기억이 안 나. 그래 다카포. 아 이거 이런 것도 이제 또 토키야 또 할 수 있는 말들이라고. 나왔다. 아 근데 이거 왼쪽 거는 이거 모인이가 옛날에 존나 좋아했던 거 아니냐 이거? 맞아. 어디에 비비는 거야? 비비고 왕교가 같아. 아폴로 계획 내 정자가 달표면에 착성. 아 근데 이거 둘 다 센데. 난 트레디셔널하게 왼쪽. 아 근데 병신 같은 게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둘 다 병신. 둘 다 너무 병신 같아. 근데 경험상 비비고 왕교자 같다는 진짜 몇 년 동안 뇌리에 남아요. 그게 명대사 아닐까요? 아 그건 맞아요. 인정드립니다. 아 씨발 심지어 어제 나 고기만두 먹었는데 씨 개맛있는데 기분 나빠졌어. 아 왼쪽 대사 귀엽긴 해. 프로듀서면 그거 아니야? 아이마스 같은 거 아니에요? 어서 어서! 어허! 아 근데 굳이 그거 아니어도 요즘 많더라. 그런 거에서 따온 뭐 아이돌과 매니저의 무슨 뭐 그런 거 많더라. 오른쪽은 약간 판타지물인가? 그런가 본데? 약간 뭐 있잖아 만화를 쓸 수 있는 엘프 무슨. 아 맞아. 어 맞아 맞아. 초능력. 딱 판타지물인 거 같은데. 이거? 저거 클리셰잖아. 저 배리어 쳐서 임신하지 않게 해야겠다 한 다음에 내가 그런 허접한 수도 모를 줄 알았나. 아 근데 배리어 뚫고 이제 어 맞지. 어? 배리어도 이제 파괴시키면서 하지. 그 다음에 이제 오곡곡 하는 거지. 아 너희들 진짜 난 너희들이 이래서 좋아. 말이 통하지? 아니 다 아는구나. 어허 이 자식들 전문가들이네 그냥. 헤 프로듀서 아시들은다. 마음껏 소문이에. 마늘을 위해 저 뒤에 배리어를 쳐서 임신하지 않게 해야겠다. 오구곡. 미친년아 오구곡 나온다고. 아 왼쪽 유명한 거다. 아 진짜 머리 아프다.
그 왼쪽이 유명한 건가 하여튼. 어? 그거 하자 낑킹 몰라요? 워낙 유명하잖아. 개 유명하잖아. 근데 난 처음 들어봤어. 저거는 사실 그 뭔가 앞뒤로 길게 유명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버전이 유명해요. 그 지금은 얼굴이 귀엽게 만들어놨잖아. 귀여운 여자아이의 얼굴을 갖다 붙여놨잖아. 정확히 말하면 진짜 염소를 그려놓은 생각. 와 진짜 씨발 진짜요? 와 씨발. 그럼 읽어보시죠. 딸랑딸랑 어서와 주인님. 오늘도 그거 하자 인기. 자 그럼 왼쪽으로 하시죠. 네 왼쪽이 유명하죠. 와 아 오른쪽 너무 이거는 진짜 명대사인가? 읽을 필요 있나요? 저는 그냥 오른쪽 고르고 싶어요. 저도 오른쪽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굳이 읽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. 근데 이게 원본이 맞는 거지? 네 그리고 저는 빨리 이 장면을 넘기고 싶어요. 이게 원본이야? 쌓여있던 거 다시 들을 것 같은데. 아니 왜냐면 나는 이거를 나는 이거 잠깐 말 그만. 도의적으로 먼저 치우고 얘기하자. 아니요 아니요 저 시청자분들이 고통받았으면 좋겠어가지고 마저 이야기하고 없애겠습니다. 저 시군 아줌마 작가 최근에 신작 나왔더라. 9명이야 심지어. 아 알았다 일단 고를게 알았어. 아니 왜냐면 저거를 나를 어디서 봤냐면 저기 리움이 유튜브 썸네일로 봤었어. 그래가지고 저게 요즘 유행하는 건가 씨바 하면서 봤었지. 왼쪽 안 괜찮습니다. 저게 존나 웃기네. 명대사가 저건 거지. 안 괜찮습니다. 안 괜찮습니다. 저게 명대사라 생각해 나는. 그것보다 콧노래 있으면 하면 되지 않나? 땡 안 괜찮습니다. 내 물건은 신품인데 네 건 준 거냐? 뭐? 나도 신품이야. 전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예요? 전 왼쪽이요. 아니 괜찮습니다가 너무 웃기. 이건 뭐야? 이게 뭐야 씨발. 저 남자 대사다. 남자 대사다. 싼데 싼다. 그 눈사람이랑 교미했을 때가 생각 나는군. 어때 리얼리티 5000%? 아 오른쪽은 설녀랑 하는 거래요. 아 왜 그런 경험이 있는 거냐고 씨발. 이거 뭐 어떻게 하실래요? 왼쪽으로 가시죠. 하 힘들었다 씨발. 과연 1등. 아 1등 보지 말아주세요. 와 1등 이거구나. 1등이 너 쌓여있구나. 2등 은기. 아 뭐 여기까진 다 뭐 댓글. 힘내라 힘내라 힘 은기 젤리 화이팅. 너 쌓여있잖아 하트. 이딴 게 어째서 존재하는 거야 씨발. 이게 뭐야. 가버렸어 찹찹찹찹. 진짜 병신들 참 많아. 일단 이걸 진심 더빙한 나부터.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저 화장실 좀 다녀와야될까요 이제? 들어가시나요? 아 씨발 오줌 참고 있었어요. 아 네 좀 걸려도 이해할게요. 그 풍건 알려드려요? 따짜 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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